안녕하십니까. 영상 김감독입니다. 영상 김감독은 한 열흘 전에 아침 새벽에 산행을 했다가 내려오다가 까마귀 새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날지도 모르는 새끼를 방치하게 되면 아마 이곳에는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들 잡아먹힐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냥 보담아서 집으로 데려가서 제가 다용도실에다가 하루에 먹이 세 번씩 주고 물도 때때로 주고 이래야 그땐 당시에 날지도 모르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제 높은 데도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이제 열흘째 돼 가지고 이제는 뭐 자연으로 돌아보내겠다 싶어 오늘 월요일입니다. 열흘째거든요.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 이 현장에 요 자리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방생을 할 건데 부디 까마귀 무리를 맞내고 그리고 애미도 맞내서 같이 오래오래 잘 살아가기를 저를 기원 드립니다.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정은 좀 드렸습니다. 지금 방생을 할 거거든요. 자, 지금 까마귀 이름을 저 까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요 이제 이 박스에 담아서 올라왔습니다. 놀랄까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방생을 할 건데요. 자, 까수야 잘 가. 자, 잘 가. 저 지금 가고 있죠. 잘 가. 너희 그래 너희 그 까마귀 식구들 만내고 너희 어미 만내가지고 잘 살아면 좋겠어. 그래 울어. 계속 울어봐. 너희 일행이 올지도 모르겠네. 잘가 까수야. 안녕. 건강하고 그래 날라야지 울어. 날라야 되지. 그 이수가 되겠어 까수야. 응? 날라봐. 날라야지. 이래도 너 고양인데 먹힐 수 있어. 가. 왜 애미들이 안와 이 자리인데. 날라. 보자. 올라가. 날라야지 울어. 이러면 또 안 돼. 옳지. 아이고 잘한다. 옳지. 아 저렇게 날라가지고 지금 앉았는데 이제는 안심입니다. 그렇게 저래 높은 데 올라가면 고양이들이 잡아먹히진 않겠죠. 고양이인데. 까수야 잘가. 잘했어. 그래. 저렇게 이제 가기를 이렇게 이제는 안심입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기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날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보세요. 지금 드리우리 살기 좀 얼마 전 자기 이제 아마 이곳에서 발견했으니까 아마 저 자기 애미들이 올 것 같아요. 요 보면은 새벽에 요로 주로 많이 다니다 보면은 까마귀가 그 그룹으로 많이 울고 이러거든요. 요 지역이 아마 특세입니다. 까치도 많고. 그래. 불 계속 울어, 울어. 너 식구들 불러. 까수야. 안녕, 잘 가. 건강하게 크고, 여러분 정은 들었지 못하겠습니까. 자, 까수야. 안녕. 그만하게 다행입니다. 그때는 이 날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대만 지금 높은 데 올라가서니까 이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안 놓이네요. 저래 올라 있으면 혼자서 아까 오기 전에 이제 먹이를 오늘 아침에 주고 점심 때 주고 조금 전에 올 때도 먹이를 줬습니다. 그 먹이는 주로 이제 저기 이제 고급이 돼가지고 저 한우를 주로 주는데 다른 빵이나 이런 먹질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빵 같은 것도 잘 먹더만 마치 냉장고에 이제 한우 사나운 게 있어가지고 가위 크게 큰 거는 먹지도 않고 가위로 일일이 잘라가지고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제 저 피세대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잘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높은 데 자연으로 지가 올라가서 지금 여기 한 2m? 2m 한 50 정도 되겠네. 한 3m 되겠다.
정도 올라가서는 이제는 안심 놓고 제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저 까마귀, 그래, 저 이리가 가수라고, 가수라고 이름 불렀거든요. 가수가 건강하게 지금 무리들 만내고, 애미도 만내서 만내가 아니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가. 안녕. 안녕.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네. 옳지. 이제는 안심이다. 그 정도 올라가 있으면은. 근데 어서 일행을 만나야 될 텐데 걱정이네. 아직까지 혼자서 무기를 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일일이 좀 먹이 주고 그랬는데 잘라가 입에 주고 이러니까 그래 먹고 그냥 그러게 바치가 잘라가 주면 먹지도 않아요. 보기는 좋네요. 자, 가수야 잘가. 저 위에 있죠. 흔들어 보자. 말하는가. 자,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